언어를 찾아내는 중입니다. Alterney TV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텐트에서 잠을 잤고요. What the fuck? 결론을 찾아내는 중입니다. 제 텐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이 텐트는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요즘 괜히 더 핫해진 텐트인 것 같아요.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텐트인데 판매 스펙을 보면 총 두 가지 스펙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하나는 어댑터 팩, 그러니까 어떤 스틱이든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댑터 팩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플라스틱에 벨크로가 있어서 어떤 스틱에나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댑터 팩이 있고, 또 한 가지 스펙은 요 버전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블랙 다이아몬드 지폴과 같이 판매하는 지폴 팩이 있어요. 그 지폴은 요 위쪽에 아예 이 프레임을 끼울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고, 그 버전을 AR 버전이라고 하던가 액세서리 레디, 그 버전에 지폴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스펙이라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지폴 가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가성비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설치는 간단해요. 스틱을 세워서 요 짧은 프레임 폴을 하나 끼워서 지탱을 해주는 구조고요. 팩다운 하나 둘, 또 뒤쪽에 둘 팩다운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텐트입니다. 이 텐트의 좋은 점은 일단 첫 번째 무게예요. 요 스킨만 했을 때 700g 정도고요. 요 프레임이랑 다 포함을 했을 때 900g 정도, 1kg 언더의 텐트이기 때문에 종주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1P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조사 스펙에는 2인용까지 가능하다고는 돼 있어요. 공간은 한 명이서 조금 넉넉하게 쓰기 좋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. 안에가 사각형이 아니고,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사각형 텐트 구조가 아니고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매트를 하나 놓고 양옆에 전실 같은 공간이 양쪽에 생기거든요. 여기에다가 배낭 놓고 여기다가 짐 같은 거를 놓고 충분하게 쓸 수 있고, 내부에 주머니는 두 개가 있어요. 저 주머니가 내부 포켓이 하나가 있고, 위에 보면 벤틸레이션 위에 이렇게 길고 얕은 내부 주머니가 있는데 주로 저기는 어떤 물건 수납보다는 헤드랜턴 등을 수납을 했을 때 불을 켜면 내부 조명이 밝혀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벤틸레이션도 두 개예요. 상부에 전면 벤틸레이션이 있고 여기서 들어온 공기는 발 쪽에 놓인 벤틸레이션 창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있죠. 이 벤틸레이션 창을 100%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이렇게 와서 저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바람 방향에 맞춰서 텐트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. 바람이 만약에 다른 방향에서 분다 하면 벤틸레이션 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로가 많이 생겨요. 아까 아침에 결로를 닦아내고 밖에서 물을 짜는 게 찍힌 것 같은데 결로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. 결로가 많이 생기지만 뭐 무게, 공간감을 생각을 했을 때 종주용으로는 최고의 텐트가 아닐까 싶어요. 이런 무게,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텐트는 사실 잘 없거든요. 그리고 설치하고 철수할 때 편의성은 어떤 텐트에서도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꽤 괜찮은 텐트고 요즘 BPL 추세에 맞춰서 오히려 예전에 출시됐을 때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블랙 다이아몬드 디스턴스 텐트. 스틱이 기존에 쓰시던 스틱이 있으면은 어댑터 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,
아, 지폴도 하나 필요하긴 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폴팩을 사시면은 지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어댑터팩이 얼마였지? 30만원 넘어갔고 지폴팩 같은 경우에는 40만원대에 구성이 돼 있으니까 개인 특성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저는 블루로드 걷는 거리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 텐트를 챙겨왔는데 밤새 쾌적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. 바닷바람이 조금 불었는데도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잘 잤어요.